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에서 ISIS 공격 작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재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ISIS 공격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ISIS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De traquer ses dirigeants, de démanteler ses réseaux et de reconquérir les territoires qu'ils contrôlent. Nous avons donc décidé. This barbaric terrorist group, ISIL or Daesh, and its murderous ideology pose a serious threat to all of us. It cannot be tolerated, it must be destroyed, and we must do it together.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파리 테러 전부터 미국과 함께 시리아 공격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전 세계를 흔든 11월 13일 파리 테러 사건은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양국 정상은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서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에 분열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시리아 난민 3만 명을 받을 계획이라는 올랑드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세계 리더한테서 받은 첫 전화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였다며 미국 정부와의 중요한 관계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Il a voulu me dire que Les États-Unis étaient aux côtés de la France. Que l'assistance qui pouvait être apportée à la France serait sans limite. Et qu'il y avait un devoir commun, qui était d'unir nos forces pour lutter contre le terrorisme.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 주 동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에스터입니다.